이모 고등학교 1학년 예, 기말고사 사과 문제입니다. 사과 설명입니다. Speak to be heard. 즉 이거는 말을 해라. 즉 들리도록 말하는 거야. To 부동사도 이렇게 하면 이 능동이야. 그러나 to 부동사가 이렇게 BPP 즉 비동사 원형과 PP가 오면 이게 수동의 개념이지. 예를 들어서 I want You, 나는 너를 원한다. To study hard. 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study는 능동이죠.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유가. 하지만 I want you to be chosen. chosen은 뭐냐면 choose라는 동사가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you 입장에서 어떻게 고르는 거야? 골라지는 거야? 선택되어지는 거죠. 이건 수동입니다. 수동. 이해됩니까? 능동과 수동의 개념이에요. 능동은 뭐죠? 직접 하는 거고 수동은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선택되어졌으면 좋겠어. 이거는 네가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에요. 얘는 직접 하는 거고 얘는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볼까요? 아트는 우리가 미술이란 말도 되지만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우리가 그 혹시 들어봤는데 손자 병법에 들어봤어? 그때 하는 게 바로 Art of War예요. 자, 그래서 persuasion은 이 설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ersuade 하면 동사로 설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명사가 되면 persuasion, 설득이고 설득의 기술입니다. Sometimes, 가끔, you need to. 자, 우리 보통 need 다음에 to 부동사가 오면 별다른 뜻이 아니라 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have to와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죠. 가끔 여러분들은 타인을, 다른 사람을 설득, persuade, 설득해야만 합니다. In situation,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보여주겠다. 뭐뭐와 같은 debate 토론이죠. 대화, 토의 그리고 public speech 하면 대중 연설, 대중 public이 공중의 대중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 연설, 토의 그러면 이 뭐냐 토론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타인들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How? 어떻게 can you? 당신은 할 수가 있을까요? Do so. 그렇게 하다. 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하면 뭐야? 설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설득하냐. 근데 effectively 뭐야? 효과적으로 합니다. 반드시 부사가 와야 돼. 왜? 문장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는 그렇게 하다는 거고 그렇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효과적으로 부사는요 수식을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동사를 수식하거나 형용사를 수아 했죠 미안합니다. 같은 부사를 수식하거나 마지막으로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effectively가 동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렇게 하느냐. There are 있다 세 가지 키가 중요한 major 중요한 element 요소들이 있다. 뭐 요소? effective 효과적인 설득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게 콜론 있지? 콜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equal 이름이야. 동일하다. 그게 뭐냐? credibility 해봐 credibility credibility는 credible 이라는 형용사에서 출발한 명사야 credible는 신뢰할 만한 뜻이야 믿을 수 있는 뜻이야 logic은 논리 또는 논리성 cohesion이라고도 하죠 and emotion 감정입니다 자 설득을 하려면 믿을 만해야 되고
그 말에 논리가 있어야 되며 또 감정이 개입돼야 돼. 자, let's look at, 쳐다보자. 그것들. 자, 영어는요, 네가 수능이든 뭐든 이게부터 나와. 얘가 1번으로 나오고 그 다음 어떻게? 로직이고 마지막이 emotion, 이 순서로 나옵니다. 즉, 이거 있다라고 하면 설명할 때도 그 순서에 맞춰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credibility, 신뢰성. credibility, 신뢰성이라는 것은 means 의미입니다. 이 that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이 that,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인 거야. 뭔 말이냐? 얘가 그냥 명사 역할을 한단 말이야. 신뢰성이 뭘 의미한다? 바로 audience, 이 청자야, 청자. 듣는 사람. 네 말을 듣는 사람이 믿는다는 거죠. 자, 청자는요, 무조건 단수입니다. 무조건 단수 명사 처리한 겁니다. 복수 아니에요. 그게 만 명이 있든, 천 명이 있든, 단 한 명이 있든, 그 청중 또는 청자 안에 수백, 수천 한명 있다도 그런 단수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단순 현재일 때 뭐 붙여요? 동사에 S나 ES 붙이는 그 U 때문에 얘기가 S 붙여요. 그쵸? 너와 너의 말을 믿는다는 거죠. 우선 credibility는 유례한다. 뭐뭐로부터 온다? proper, 적절한 전달에서 온다. 어떤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할 때 신뢰성을 확보된다 말이죠. 만일, 이 조건문이죠. 조건문의 시제는 현재.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보여준다면, 이게 바로 현재 동사 병렬 구조예요. 병렬이 뭐냐? 말해줬죠. and와 or, but과 같은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이 a와 b가 같은 품사, 같은 품사가 와야 된다는 조건, 그러한 규칙이 바로 병렬 구조의 규칙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고 존경을 보여준다면 그 방식 자체가 적절한다 이 말이죠. 청중에게 막 욕하거나 막 좀 쓸데없는 소리하거나 뭐 은어를 사용한다거나 속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단어와 존중함을 보여준다면 그 audience, 여긴 또 복수네요. 왜? 그 청중 속 사람들이거든. 그 청중족 사람들은 할 것이다. 주로 대체적으로 당신을 더 잘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주저함과 과장과 무례함 이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점검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캐범 여기서는 어떻게? 체크 속에 점검되어야 된다. 말이 어떻게 하죠? 그 무슨 말이야? 이거는 금해야 된다는 말이야. 금지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금지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estricted, 그렇죠? limited, 제한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게다가 credibility, 신뢰성은 유례합니다. reliable, 이거는 믿을 만한. 네가 무슨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말 개 믿지 못할 얘기를 하면 어때요? 누가 네 말을 믿겠니? 그래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원천에서부터 옵니다. 즉, 네가 어떤 것을 뭐 논문이나 믿을 만한 정보 출처로부터 얘기한다면 그건 믿을 만한. 자, 이 reliable은 rely라는 동사에서 able을 붙여 형용사가 된 거야. rely는 의존하다, 의지하다 의미야. 알겠죠? 즉, 믿을 만한 자원, 믿을 만한 원천으로부터 신뢰성이 온다. 자, 이 콤마 위치가 그 유명한 관계대명사의 계속 준비야. 계속 전법은 선행사가
두 가지야. 선행사의 선행사의. 자, 첫 번째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구. 앞서 있는 명사구가 선행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앞에 있는 문장 전체가 될수 있어. 자, 파악을 잘해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를 포함한대. 이러면 뭐야? 이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리는 없어. 뭔가 포함하는 것은 명사여야 돼. 바로 여기 나오는 신뢰할 만한 원천이 뭘 포함해? 바로 result, 결과죠. 무슨 결과? recent,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포함해줘. 또는 expert 뭡니까? 전문가 의견. 전문가의 의견이나 최근 연구로부터 생긴 그 결과를 포함하는 믿을 만한 원천이어야 되는 거야. 그다음, look at, 쳐다보자. The two statements. Statement은 이게 발언이야, 언급이야. 언급이나 문장 또는 어떤 것의 진술이죠. 두 문장을 보자. 아래. below는 아래. 여기는 테오와 지민의 얘기죠. Whose 하면 이게 선택적으로 누구의잖아. 누구의 진술이 여러분 생각에 더 믿을 만하냐? Credible. 아까 말했죠. Credible. 믿을 만한이라는 형용사였습니다. 비교급이었죠. 이게 사실은 간접 의문입니다. 그런데 직접 의문처럼 써있죠. 왜냐하면 Do you think가 뭐냐면 Do you think가 에서 이 think가 무슨 동사인 줄 알아? 이게 사고동사야. 즉 누군가의 생각을 말하는 사고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순이 자 우리가 의문사 Do you think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데 여기는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좀 나중에 이런 게 있어. 야, 이게 뭐야? 영어로 할 때, What it is. 사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 직접 보면 어떻게 표현되니? What is it? 이잖아. 근데 이게 What it is가 되는 상황이 뭐냐면, Do you think 되는 거래. 얘가 들어가면, 의 주동이 되는 거야. 자, 의주동은 간접 의문이죠. 원래 직접 보면 What is it? 해야 되거든. 그 do you think라는 것 때문에 얘가 삽입이 되면 순서가 뒤집혀야 돼. 의주동이 돼. 마치 간접 의문이 되는 것처럼 된다. 그래서 do you think와 같은 이러한 사고동사는 그런 기능을 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누구의 의견이 더 credible한지 볼까요? 첫 번째, violent games. 폭력적 게임은 cause는 뭐야? 일으키다. 뭐 일으켜? aggressive 하면 진짜 공격적인 또는 폭력적인 음식. 공격적 또는 폭력적 behavior, 태도를 아이들 안에 일으킨다. Recently, 최근에 conducted만, 이거는 수행된. 다른 말 하면 행해진. 최근에 수행된, 행해진 research, 연구가 그것을 has proof, 이게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proof가 동사로 증명하다는 뜻이죠. 최근에 이뤄진 연구가 그것을 증명했다. 지민, violent games, 폭력적 게임들은 일으킨다. 아이들 속에 뭐야? 폭력적 행동을.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어떻게? 연구 결과가 얘기한 것은 어때? 뭐가 더 뭐야? 신뢰할 만해. 아무래도 태오겠죠. 그래서 태오는 사이트만 인용하단 말이야. 뭘 인용해? 결과. 최근 연구의 결과를 인용합니다. as가 뭐뭐로써요. 이거 자격을 말할 때 생깁니다. 뭐로써? Supporting evidence.
뭔가를 떠받치는 증거로서 그의 생각에. 그러나 지민은 just rely on him, rely on. 의존하다야. 뭐에 의존해? Random, 그죠? 임의적인, 그냥 어디서 가져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라는 사람들의 의견을 랜덤하게 의견을 의존하겠죠. 그래서 depend on으로 바꿀 수 있을 수도 있어. 의존하다. 그러므로 therefore 테오의 진술이 더 지민의 것, 이게 소유대명사인데 여기 statement를 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 have a car 하면 나는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mine is good 이러면 돼. 내 거 좋다. 이때 mine이 my car야. 이걸 소유대명사라고 돼. 마찬가지야. 지민스는 지민의 진술을 뜻하거든. 자, 태호의 진술, 지민의 진술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태호의 진술이라는 단어가 넣어지면 이런 건 지민의 것으로 나오잖아. 둘은 같다는 거죠. 태호의 진술은 지민의 그것보다 더 믿을 만한.